오늘날 금시 유담목 진성하야 진성만이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딱 한정을 지어 지목 지목을 해서 위 선이라고 하니 그것을 섭는 선을 삼는 자가 있으니 시 부달 이행지지이나 이것은 이와 행의 지치를 제대로 통달하지 못했으며 또 불변화축지 음야로다. 또 중국 화와 축 인도의 음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연이나 비진성으로 진성을 여의고 또 별유 선체로 돼 별로 선의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중생이 미진합진일세 다만중생이 진을 미하고 참된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띠끌의 하발세 곧 이름이 산란이라고 하는 것이다. 배진합진일세 또 띠끌을 등지고 참된 것에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름이 선정이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합이라는 글자하고요, 화라는 글자가 가지고는 의미가 조금 다르거든요. 이 합을 화합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화라고 하는 말은 이건 섞여가지고 그 뒤에 다시 이걸 구분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화거든요. 그러니까 우유에다가 물을 딱 섞어 놔놓으면은 받친다고 해서 우유만 남고 물만 쭉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합은 이게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세 개 그러면은 마이크 세 개를 합한 거거든요. 이거 하나 따로따로 이건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합이에요. 그리고 화는 이건 완전히 섞여가지고 어떤 특수한 거를 사용하지 않고는 그걸 구분해낼 수 없을 때 화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화합중 그러죠. 그러니까 합중이 아니에요. 화합중이에요. 그래서 옛날 쓰인 애들이 우유에다 물 탄 듯이 해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화합중이라고 하는 말은 그 중에서 하나가 삐어져 나가지고 나는 아니다 그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 물에다가 물을 타놔 놓으면은 거기 색깔이 연해졌을 망정 물하고 그 색깔을 다시 구분을 해내려 그러면은 불을 떼가지고 물을 증발을 시켜내야만이 본래 색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바로 나눌 수 없을 때 그게 화여예요. 그러니까 승가는 화합 중이기 때문에 혼자서 별나게 군다고 해서 그게 지 혼자만 똑똑해지는 거 아니에요. 스님네하고 속인이 같이 가면은 예, 거사님들 뭐 신도님들 계시지만은 스님이 하나만 다 기면은 누가 물을 때 중 하나하고 속인 서이 가는 것 봤느냐 그러지 사람 셋 가는 것 봤느냐고 안 물어요. 중은 그런 거예요. 승가는 그런 거예요. 하나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건 섞여져 가지고 띄어낼 수 없는 화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가라는 의미가 그래요. 이게 합이라는 의미 때문에 뭐 그런저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참되는 것에 개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선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선정을 닦는다. 뭐 화두를 가지고 하건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방법을 취해서 뭐 수식관으로 하건 뭐 요새 말하는 비파사나를 가지고 하건 뭐를 하건 뭐 비파사나도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죠. 뭐 호흡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뭐 방법을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뭐 요새 별별한 그런 거를 다 이제 인용을 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삼고 그러는데 일단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는 아무래도 화두인 것 같아요. 저는 수식과는 그렇게 뭐 많이 한 거는 아닌데
이제 어려서부터 화두를 가지고 해본 그런 경험으로서는 그것이 그 정과 해, 그러니까 관찰과 안정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것을 하면은 복식 호흡도 자연스럽게 된다고 저는 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시간 나면은 챙겨본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자꾸 이제 뭐 글하고 가깝다 보니까는 뭐 온 것을 공유하고 어쩌다가 이제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될 수 있으면 이제 화두를 챙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선 가운데서 가장 좋은 그 수행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바로 그 진성을 그 논한다면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본다면은 즉 비진 비망이며 그것은 진도 아니고 망도 아니고 또 무배 무합 등진 것도 아니고 합한 것도 없으며 무정무란 고요하게 안정된 것도 없고 어지러운 것도 아니거니와 수원선으로 무엇을 가지고 선이라고 할 것이 있겠느냐. 누가 그랬는데 누가라기보다는 무엇을 선이라고 이름을 할 것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진리는 이연이라는 그런 말과 같이 선도 목적이다. 선 자체가 목적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문자를 떠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원할 때 원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그거는 이연 언어까지도 초월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 되죠. 항차 진성이 하물며 이 진성이 비유시 선문지 원이려 오직 이 선문의 근원만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역시 만법지 원일세. 또한 이 만법의 근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서 때에 따라서는 법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이것을 중생이 미하고 또 깨닫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애장 장식이라고도 한다. 능가경에 그런 말이 나온다. 이렇게 출처를 여기서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냥 글을 쓰면서는 늘 이렇게 두 가지가 배대가 되죠. 우리가 그 오뇨 스님의 그 발심 수행장을 보면은 늘 두 가지가 배대가 됐죠. 앞에 한 문장이 딱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뒤에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결론을 도출을 하고 그런데 그 오뇨 스님의 글을 보면은 참 쉽다. 여러분들이 이제 발심 수행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참 쉽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글자를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은요 그만큼 깔끔한 글이 없습니다. 거의 배대가 거의 맞아요. 비교가 맞고 거기에는 접속사가 거의가 생략이 돼 있어요. 갈지자라든지 말이자라든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만히 한번 뜯어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옛날 스님네들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꼭 집을 짓기 위해서 목수가 나무를 다듬어 가지고 대폐지를 해놓은 것 같다. 깔끔하게 딱 해놓은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옛날 글하는 이들은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우리는 참 잘 썼다 그런데 옛날에는 시집고 하는 것이 운 맞추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문에 이제 실력이 없으니까 이게 운자가 뭔가 하고 이제 한참 이제 우아래를 이제 그런데 제일 쉬운 거는 음이죠. 그러니까 글자 네기 가운데 끝에 석자가 같은 어 같으면 어바람으로 끝나요. 탁 같으면 탁이라는 음으로 거의 끝나죠.
지, 그러면 지라는 음으로 거의 다 끝나죠. 위에 그 세 글귀가. 그것이 가장 잘 짜여져 있는, 그리고 내용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벽암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뜻도 가장 심오하고 그러지만은 글 자체가 그렇게 미리하게 잘 되어 있다. 그래서 벽암록을 백미라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뜻을 드러낸 거는 뭐 임재록도 있고 조주록도 있고 이제 뭐 많이 있죠. 완녹록이라든지 또 육조당경만한 그렇게 쉬운 글도 없어요. 그런데 그 뜻은 얼마나 깊어요. 쉬우면서도. 그런데 어록의 백미에 그러면 벽암록을 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임관록을 꽂고 그러거든요. 근데 임관록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배대가 참 잘 돼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항차 진성이 비유시 선문지원이라 역시 만법지원일세 고명법성이며, 그리고 그거하고 또 배대가 돼가지고 역시 중생미워진일세 고명열애장장식이다. 그렇잖아요. 역시 만법지원이니까 법성이고 중생지 미워지원이니까 열애장장식이다. 이렇게 이제 배대를 쭉 해나가는 거죠. 역시 재불만덕지원일세 고명불성이다. 이제 세 번째 비유고, 또 역시 보살만행지원일세 시명심지다. 그렇다면 법성이고 열애장장식이고 불성이고 그리고 심지고, 그런 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한 거죠. 만법지원이다, 중생지 미오다, 그 다음에 이제 재불만덕지원이다, 또 보살만행이다. 거기에 의해서 이름이 각각 이렇게 달라진다. 그런 비유죠. 법망경 심지 법문품에 이르기를 이 재불지 본원이며, 이것을 재불의 본원이라고 했으며 보살도의 그 행할 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중재불자들의 근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론적으로 심지다. 그런 얘기죠. 심지다. 만행의 불출 육바람이라니 선문은 단시 육중질이다. 만행이 만가지 실천, 그 모든 것들이 보시지계인육정진 선정지의 육바라미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육바라미를 육도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건널 도자, 통도사 할 때 그 도자인데, 들어 유식한 사람이 가가지고 통탁사 그렇다 그래가지고 웃죠. 그 때에 따라서는 헤아리를 탁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건널 도자인데 헤아리를 탁. 그래서 이제 들어들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문은 단시 육중질이다. 그러니까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 가운데 선정이 그 다섯 번째에 이제 해당이 되지만은 어찌가히 모두 진성을 지목해서 한 선행을 삼아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선 하나에만, 선나 하나에만 집착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욕도 선수행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부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은 인욕인 것 같아요. 부처님 생애를 통틀어서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부처님만큼 인욕하신 분은 없어요. 이제 금강경에도 뭐 인욕에 대한 그 신례가 나오죠. 심지어는 뭐 사지의 마디마디를 다 끊어내도 진한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수기를 받아서 서음의 부처님이 된 건데, 보통 우리가 비국에서 생각을 하면은 음행이 첫 번째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교단이 유지되려면 계율이 으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율이. 그럼 보시 지계가 되는 게 아니고 지계 보시 이렇게 나가야 될 건데 왜 보시가 제일 앞에 나왔을까? 그것은 일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승에서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됐던 것은 팔정도죠. 사제법 가운데 도제로서, 도제는 팔정도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명, 정, 뭐, 정진, 정념. 그런데 때에 따라서 설명을 하면서 정견을 중간쯤에다가 설명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정도를 설명하면서 신구의에다가 배대를 해가지고 정견을 중간쯤에다가 그걸 해가지고 출세관의 기본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출세관에서는 선정과 정진과 노력을 하고 제가자들은 정어, 정업, 정명이 기본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자들은 이제 팔정도를 수행하는데 신구의 3원만 수행을 하면 되고 출가자들은 이제 참선하고 정념 가지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정견을 그쪽에다 배대를 시키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느 불교학개론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도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 그러면은 알만한 그런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석학이고 일본에서도 그분 그러면 알아주는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팔정도를 설명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싶거든요. 반면에 육바라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지계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교단의 형성은 계율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고 교단이 없으면 불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승보가 없으면 불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불상도 있을 수 있고 부처님 경전도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승가가 없으면 불교는 명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보와 법보가 드러나는 것이지 불보와 법보가 있으면은 승보가 없으면은 불보와 법보만 있으면은 예술이나 철학은 남아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불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불자님들이 계시지만은 제가 불자들은 승보에 대해서 그만큼 공경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불교 좋아해서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 머리 못 깎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교 좋아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출가시키려고 해도 본인들이 결정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못하면서 자녀들 못 시키죠. 그런데 스님네는 해요. 그것이 불교의 명맥이에요. 그런데 더러 스님네들이 잘못한다. 우리보다 못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스님네들의 공경심이 떨어진다면 그거는 완전한 불자라고는 볼 수 없죠. 우리나라의 현실이 대승불교 쪽에서 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승불교가 아무리 보살 사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보가 없으면은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승불교 사상을 많이 그 이론도 듣고 이제 대승불교의 흥기는 타파로부터 시작을 했다. 근데 사실 불교가 탑에 의해서만 불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탑이 있어도 스님네가 없으면 그거는 불교 예술이지 그게 불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승보는 아무리 보기에 참 모자라는 것 같고 또 좀 더 잘했으면 희망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신심이 떨어질 것 같아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승보가 있는 한 불교는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들 불교가 다 망하고 없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뭐 보로보도 탑 있으면 뭐해요. 세계 7대 불가사 있으면 뭐해요. 불교 없는 거예요. 인도 거기에도 지금 이제 스님네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뭐 얼마 안 되지만은 승보가 있어도 승보가 제대로 번성하지 못하면은 불교가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에 의해서 승보는 유지되고 존속되고 보존을 받는 거예요. 계율이 없으면 승보가 보호받을 장벽이 없어요. 바람이 불고 뭐 태풍이 몰아치고 비가 와서 새도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바운다리는 그건 계율이에요. 그래서 율장에 보면은 19위
계율을 제정하게 되면 부처님이 고민을 해가면서 계율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심지라는 얘기 때문에 대승 쪽에서 심지를 이야기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정견이면서 부처님이 일생 동안 살아가시면서 성내는 그런 표현은 한마디도 없죠. 경전상에 보면은 누가 아무리 와서 뭐 그렇게 괴롭혀도 부처님이 성내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열반 당시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요새 말하자면 이질이 걸리는 거예요. 쫙쫙 설사를 하니까 기운인들 있겠어요? 하나도 안 되니까는 아란에게 가사를 벗어주면서 좀 접어서 펴다오 그러잖아요. 자기가 기운이 없어서 이 가사를 그 승가리를 접어가지고 펼 기운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 80이죠. 설사까지 했죠. 걸어서 구시나라까지 왔죠. 밤중인데 그때 수발따라가 와요.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내가 꼭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같으면 어땠어요? 안 만나죠. 피곤한데 그 어떻게 만나요? 금방 숨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만나요? 마지막 순간까지 만나시고 사지 법문 하시잖아요. 120살 먹은 수발따라가 그 법문을 듣고 아라한과를 먼저 증득해서 열반에 들고 부처님이 열반에 들죠.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보시지계 인욕정진 하는 그 인욕이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이 일생을 통해서 당신이 몸은 보이지 않고 그 인욕할 수 있고 또 정진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바탕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문에서는 선종에서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바탕을 가장 크게 사는 이유가 그거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화엄경 구구절절마다 그러잖아요. 진심 내지 마라. 화엄경 보현장, 보현 행원품 말고 보현장 한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성 내지 말아요. 명범품에도 그러잖아요. 성 한번 내므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덕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 큰 숲이 불이 한번 나면 싹 타고 재가 돼버리죠. 수백 년, 수천 년 묵은 나무도 불 한번 나면 재로 변하고 마는 거잖아요. 우리들 수없이 많은 생을 수행을 해왔지만은 한번 참지 못하고 성질을 한번 내면은 그것이 욕화. 42장경이나 유교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욕심욕자하고 불화자. 그래서 그 성내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공덕의 숲이 다 사라진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으려면은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심원을 이제 가장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운데에 이제 그 선정의 한 가지 행이 바로 이와 같은 성내는 것, 인욕 모든 것들을 다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신묘한 것으로서 최고가 되는 것이다. 능발기 성상에 능이 성상에 무루이지와 일체 묘용과 만행 만덕을 다 일으켜서 세운다. 발기 이 발도 펼 발자고 기도 그 일어날 기자인데요. 이제 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하면은 발은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뛰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발기. 보통 우리가 뭐 농강하면서도 발기 뽑고 중강 뽑고 그러죠. 그럼 발기 뽑으면 그냥 뽑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발기 뽑으면은 그날 할 과목을 쭉 해석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설명을 하고 그 의미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발기 그러면 발은 그냥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기는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죠. 발기. 나아가서는 신통광명이 다 선정으로 쫓아서 펴기 때문이다. 바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승학인이 성도를 구하고자 할 진내는 반드시 모름지기 선을 먼저 닦아야 할 것이니 이것을 여의고 다른 수행의 문이 없다. 달리 나아갈 길이 없으며 이것을 여의고
참선하는, 그러니까 선정을 닦는 이것을 여의고 길이 없는지라 염불하며 정토에 나아기를 구함에 이르러서도 또한 16관의 성과, 16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및 염불삼매와 반주삼매를 닦나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제 볼륨이나,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낮고 톤이 낮기 때문에 오후에 강의 듣는 사람은 영 그 좀 안 좋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이제 도서를 맡아서 좀 딱딱한 건데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더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들의 그 뜻에 맞도록 같이 공부를 하는데 애를 써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